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오늘 63항부터입니다. 자. 예? 64항이에요? 네, 미안해요. 이게 보니까 이거 책갈 필요 쓰고 있는데 예전에 그 유아 세례줬던 꼬맹이가 나한테 써준 편지예요. 갑자기 눈에 보이네요. 신부님 세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은총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미카엘, 라파엘, 사랑해요. 이렇게 써. 이따 보여줄게요. 무진양 귀여워요. 자, 오늘 64항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루도비코 성인이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4항 시작. 지극히 사랑하올 주님,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눈에 어두워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니 이 어찌 놀라울 정도로 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려고 하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과 이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며 당신과 당신의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단자와 이교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가톨릭 신자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자기 본분으로 삼고 있는 가톨릭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차갑고 이론적이며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분의 거룩한 삶을 본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신심의 남용이며 당신을 멀리 떠나버리는 소행들이라고 염려하여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또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마리아에 대해 깊은 신심을 가진 사람이 진심으로 용기 있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서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신심이 당신을 알고 당신을 더욱 완전히 사랑하기 위한 확실하고 틀림없는 방법이며 위험이 없는 가까운 길이고 결함이 없는 깨끗한 길이며 또한 당신을 완전히 사랑하기 위한 오묘한 신비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듣게 되면 그들은 곧 소리 높여 반대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신가에게 수많은 거짓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신심은 마땅히 없애버려야 할 커다란 잘못이 있으며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미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으므로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열중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께 대한 신심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마리아께 대한 신심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그 신심을 널리 보급하고 깊이 확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신심이라고 하여 물리쳐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께 대한 신심과 경건함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묵주기도나 스카폴라 같은 것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여자들의 신심이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들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묵주기도나 그 밖에 마리아께 대한 어떤 신심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은 이내 그의 마음과 정신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은 그에게 묵주기도 대신에 통회의 시편 7편을 읽어 기도하고 마리아께 대한 신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심을 가져보라고 권고할 것입니다.
오 사랑하올 나의 예수님, 그들이 정녕 당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해드릴까봐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오히려 당신께 대한 신심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까? 마리아께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명예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마리아께서 독자적으로 어떤 집단이라도 만드십니까? 마리아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십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당신께 불쾌감을 드리는 것입니까?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에게 자신을 바치는 것이 당신께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고 갈라지게 하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까? 예, 긴 내용이죠. 신부님들 혼내고 있습니다. 신부님들. 예.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부님들이 성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들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죠. 그리고 신부님들이 성모신심이 가득해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참된 신심 읽으면서 많이 반성하고 저도 깨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제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성모신심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서 성모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성모님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제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 말할 게 없어요. 뭐라 말할 게 없어요.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부끄럽고 우리 교우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교우들에게 성모님을 전하고 성모신심이 우리 교우들 안에 깊이 더 뿌리내리게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한 사제예요. 사제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성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묵주기도 할 때 그래도 한 단 정도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저도 성모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제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네. 성모신심은 절대 하느님을 믿는 길과 반대되는 길이 아닙니다. 더욱더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로 인도해주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이렇게 보시면서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5항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올 저의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그들의 정신과 행동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당신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품었던 감사와 존경과 경의와 사랑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소서. 제가 좀 더 열심히 당신처럼 당신을 따라 충실히 어머니를 따르려 할수록 더욱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해주소서. 자, 이 65항은 여러분들 좀 시간이 되시면 예쁜 글씨로 적어서 여기저기 좀 붙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주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여기저기 좀 이렇게 예쁜 글씨로 적어서 거울에도 붙여놓고 또 예, 또 저기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고상 앞에 성모상 앞에다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한번 놔보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65항의 내용도 같이 기도에 포함시켜서 기도해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64항, 65항 했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성모님 열심히 사랑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기쁘게 잘 바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